비둘기와 부엉이. 한 섬나라에 아주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 얼마나 예쁜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한번 보고 반할 정도였지. 섬나라 숲에 사는 비둘기와 부엉이도 공주에게 푹 빠져 있었어. 내가 너보다 공주님을 더 사랑해. 무슨 소리야? 나만큼 공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을걸? 비둘기와 부엉이는 공주를 두고 매일 티격태격 다투기 일쑤였어. 어느 날 비둘기가 부엉이에게 제안했어. 그럼 이렇게 하자. 누가 더 오래 굶나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공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 좋아. 그 다음 날부터 비둘기와 부엉이는 숲에서 꼼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비둘기는 산딸기 나무 위에, 부엉이는 큰 고목나무에 앉아서 버티기 시작했지. 둘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내기라도 하듯 크게 떠들어댔어. 하하하, 기분 좋은 아침이네. 공주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솟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비둘기는 배고픈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엉이가 안 볼 때 몰래 몰래 산딸기를 조금씩 따서 먹었어. 하지만 부엉이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버텼지. 부엉이야, 오늘 날씨 참 좋다. 가만히 앉아있기 지루한데 우리 노래나 불러볼까? 매일 조금씩 산딸기를 몰래 먹었던 비둘기는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쫑알쫑알 떠들었어. 비둘기, 너는 그렇게 굶어도 힘이 넘치는구나. 며칠을 굶은 부엉이는 제대로 말할 기운도 없었어. 여느 날처럼 이른 아침, 비둘기가 노래하며 부엉이에게 말을 걸었어. 고고고고고, 오늘 참 상쾌한 날이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니, 부엉아? 그런데 부엉이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부엉아! 부엉아! 비둘기가 아무리 불러도 부엉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부엉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주림을 못 견딘 채 그만 죽고 말았던 거야. 결국 내기에서 이기게 된 비둘기는 사랑하는 공주님을 만나러 갔단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비둘기가 있다고? 곡식의 나달이나 곡물 등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산딸기 나무 위에 앉아 있었으니 나무에 열린 산딸기를 부엉이 몰래 먹는 게 가능했을지 몰라. 하지만 부엉이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 동물인데다가 토끼, 쥐, 개구리, 뱀 등을 먹고 사는 동물이니 고목나무에서는 뭘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었을 거야. 비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니? 아마 거리를 지나다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비둘기 물이나 곳곳에 쌓인 비둘기의 배설물들을 떠올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둘기들은 집비둘기로 실제로 2009년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정했어. 그런데 비둘기에는 이런 집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야. 집비둘기의 원래 종은 양비둘기라는 토종비둘기야. 양비둘기는 주로 해안 절벽이나 섬지역, 내륙 산간 등에서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살던 비둘기로 1980년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텃새야. 하지만 집비둘기와 비슷한 탓에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퇴치 대상이 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비둘기가 되고 말았어. 지금은 지리산 천은사와 화엄사에 10여 마리가 살고 서해안 섬과 제주도 등의 서식지에 사는 양비둘기가 모두 합해 고작 100여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관리되고 있단다.
고목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 속에서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엉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버티고 앉아있던 고목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일상에서 흔히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라붙어 있다는 말도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목나무와 같은 나무일까? 사실 고목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자라서 더 이상 크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고 키가 큰 나무를 칭하는 말, 즉 고목을 말해.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라붙어 있다는 말도 엄청 큰 물체나 사람에 아주 작은 것이 붙어있는 모습을 빗댈 때 쓰는 말이지. 나무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자라고 줄기둘레가 커지면서 나이테도 늘어나. 그러다가 더 오래되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가장 안쪽의 나이테 부분이 썩으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 만약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면 안쪽에 썩은 부분이 겉쪽까지 퍼져서 나무가 죽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은 나무라도 건강한 나무라면 속에 구멍이 생겼다 해도 오래 살 수 있어. 건강한 나무는 썩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을 통해 나무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옮겨주기 때문에 금방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래 산 나무 속에 구멍이 나 있거나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곳은 다람쥐나 새, 부엉이 등의 동물들이 편안하게 쉬는 보금자리가 되기도 해. 아마 이야기 속에 부엉이가 앉아 있던 곳도 고목의 구멍이었을 거야.